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유튜브에 자막을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만 알고 있으려던 팁인데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소리를 눌러주시고, 녹음해보면 스테레오 믹스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함으로 눌러주세요. 마이크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사용 안함으로 해놓을게요. 그럼 스테레오 믹스가 기본 장치가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크롬을 열어볼게요. 크롬에서 여기 보시면 문서라고 있어요. 문서 이렇게 보면 새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 문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도구에서 음성 입력 눌러주시고 프리미어에서 재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자막을 쉽게 달 수 있게 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문서가 완성이 되면 수정을 해줍니다. 프리미어에 넣으실 때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프리미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참 쉬워요. 다음 유튜브에 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자막을 쉽게 달 수 있게 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식률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게 그래도 빨라요. 한 10분 정도 말을 하면 타이핑 해야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걸 수정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도 깔기 싫고 간단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영상에 인코딩 된 파일이 필요해요. 제가 프리미어에서 인코딩을 할게요. 인코딩이 끝났고 인코딩 끝난 파일은 테스트용이라고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창에 VREW 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올게요. 네,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설치를 해줍니다. 자,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픈 비디오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셔서 테스트용 불러올게요. 제가 한국어로 얘기했죠. 코리안 선택할게요. 잠깐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다 끝나면 이렇게 Do you want to load it now? 이렇게 나오는데 Yes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이 돼서 나오는데 자,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자막을 쉽게 달 수 있게 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많이 틀려요. 하지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워드랑 똑같이 편집을 하면 됩니다. 다 된 것 같으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자막을 쉽게 달 수 있게 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은 Export to Text 이렇게 쓰시면 바탕화면에 제가 했던 건데 테스트 그러면 테스트라고 생겨요. 텍스트가 이렇게 텍스트 문서가 생기는데 텍스트 문서를 이용해서 자막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Export to Premiere XML 파일로 뽑아내실 수도 있어요. XML 파일로 뽑아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불러오게 되면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자막을 쉽게 달 수 있게 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자막이 두 개가 들어가서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이 자체로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자막 파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걸 바로 유튜브 자막 기능으로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port 하셔가지고요. Export to Caption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이게 SRT 파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XRT 파일은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 하셔가지고 유튜브 자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약간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소음이 섞여 있거나 목소리가 명료하지 않을 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저는 다음파 플레이어를 사용하는데 다음파 플레이어로 아까 만들어놨던 영상을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메모장을 열어두고 타이핑하는 거예요. 약간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목소리가 명료하지 않다거나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여러 명이 얘기할 때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플레이를 하는데 재생 속도를 타이핑 속도에 맞춰줘야 돼요. 너무 빠르면 이게 타이핑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X 버튼을 누르면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제 말 속도는 한 0.5배 정도면 타이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자막을 쉽게 달 수 있게 하기 위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무식한 방법인 것 같지만 이 방법이 유용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타자가 좀 빠르신 분들한테 유리하죠. 그 다음에 자막을 만드는 거는 나머지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자막을 넣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